사장님, 좀 친해지려고 하니까 또 이제 한국 가게 되고 또 아틀란타로 내려가게 돼서 좋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 교차하는 것 같아요. 가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애들 잘 키우시고 남편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엄마한테 한마디 해봐. 바이. 아이, 가서 어떻게 잘 지내라고 얘기 한번 해봐. 바이. 윌리엄. 윌리엄, 잘가 해봐. 윌리엄, 잘가. 윌리엄, 잘가. 바이. 윌리엄. 잘가. 잘가. 영어로도 말해봐. 윌리엄, 바이. 그 인생이란 게 있잖아요. 내일을 잘 살아야지 다음 내년을 잘 살아야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때 80까지 살아도 오늘이 즐겁지 않으면 내일이 즐겁다. 서로 위로해주면서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것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지사님, 아, 너무 정말 좋았는데 이제 애틀랜타 가시면은 정말 이제 자주 못 뵈겠어요. 근데 그래도 한 가족이 같이 이렇게 살게 돼서 정말 좋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아틀란타에서도 계속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아틀란타에 누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틀란타 놀러 가면은 꼭 연락할 테니까 또 기쁘게 이렇게 반겨주세요. 사랑해요. 연미 씨, 아틀란타 가서도 행복하게 가정 꾸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미 씨가 가진 최고의 매력은 사람을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연미 씨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그게 최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내내 행복하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연미 씨 사랑해요. 여기 처음 와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저희도 살면서 항상 좋은 추억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알아요? 저희 애틀란타에 놀러 갈지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하준이, 하빈이 예쁘게 건강하게 잘 살기 바랄게.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날이 너무 많은데, 저번에 그뭐 파이트데이인가 그것도 발렌타인데이 있고, 뭐또그 마더스데이. 에브리데이 여자들이 대략 생각해. 그리고 또뭐 있어? 그것밖에 더 있어? 생일,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아니, 남자는 뭐 있잖아, 뭐 다른 게 없어.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힘든 날이 나. 아니, 이제 이런 커피 누가 사주나?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맛이 주사일 제일 아쉬워. 첫 하나 내고. 언제 이래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알려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 경환 집사님하고 우리 영희 집사님들과 하준이 아저씨 안젤라스에 가서 너무 좋다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고 앞으로 되게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젤라스에서 행복하시고 꼭 놀러 가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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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 I love you. 저 왜 가고 그래? 난 이름에서 잘 쓰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가게 됐으니까 가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리고 우리 플로리다 가는 길에 잠깐 들리면은 그때 박대하겠지? 하빈아, 하준아, 전도사님이 니네 가고 나면은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나중에 애틀랜타 놀러 가면 그때 보자. I love you. 둘이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거기에서 승진이랑 같이 날마다 모여서 이 얘기도 하시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자주 연락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가시고 가서도 이쁘게 사세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이인데 우리 가서 보고 싶다. 내가 놀러 갈게. 영미야, 보고 싶을 거야. 눈물이 날려오는데 나 참을게. 가서 더 건강하고 응? 잘 살고 응? 알았지? 어? 내가 너만 믿는다. 가셔서 또 좋은 또 교회 만나시고 계신 사후 나한테서 또 많은 아름다운 또 새로운 삶이 그러니까요 행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길 기대해요. 또 많이 빛날 거예요. 오케이.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유현미 집사님 듣는다니까 정말 섭섭하고 그러네요. 근데 마음속으로 가는 점은 생각했을 때 두분이서 같이 계시면 분명히 그거를 항상 느껴집니다. 가신 거 섭섭한 거보다 축하드리고요. 가서 신혼처럼 아주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재밌게 살기 바랍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설거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시지? 나 내지해주면 정말 좋겠어. 그래 그런 사태는 안 되지. 미씨, 경환씨,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교회 열심히 나가시죠. 기도할게. 아들한테 가서도 좋은 교회 만나서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싶어요. 김경환 집사님, 유현미 집사님, 그 가까이서 계속 오랫동안 잘 사귀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아주 김경환 집사님 멀리 가시고 한참 못 뵙고 또 연미 언니 또 이렇게 또 멀리 가니까 너무 아쉬워요. 멀지만 그래도 늘 연락 끊이지 않게 계속 키피처치 합시다. 네, 가서 잘 사세요. 네,
유현미 씨,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충실히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시드니한테. Are we ready? Oh, is it rolling? K-pop star. He's gonna be a K-pop star. I want your signature. I want your autograph tonight, all right? All right. Remember, Isaac Chung. Isaac Chung. When you get famous, Isaac Chung. Okay. Okay. Not Lydia. Isaac Chung. Bye, Laura. Bye. 김영환 씨는 또 유미 씨는 오랫동안 이렇게 돈이 많이 쌓였는데 너무 가시게 돼서 너무 섭섭하고요. 그래서 가서 또 하나님 은혜로 좋은 시간 보내주시고요. 행복하게 또 사시고 항상 그리워하면서 또 페이스북 통해서 소식드릴게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일단 가서 계속 영적인 교제가 있고 또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찾아가서 또 집을 또 이렇게 공지 박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꼭 찾아갈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집사님,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 알아요. 저도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몸 건강하시고 항상 잘 계세요.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게 잘 계세요. 달라지요. 정한영 씨, 이제 행복해. 계속 행복했지만 내 차이 친치잖아. 우리 잘 살아. 외로웠지. 바이바이. 오늘 아니 이거 시즌 잠깐만 공 참. 또 이렇게 또 막상 열방에서 하나님 아래 갔습니다가 이 자리 가지고 있으니 좋고요. 아무튼 이사 가더라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안녕. 너 이사가니까 나 부부 싶을 거야. 그만 하고 우리 다 패밀리 다시 여기 다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교회 와. Thank you. Bye. Hey William. Bye. Call me.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It's hard to cry. And you bab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Oh, when you came into my life, I miss you so bad. I miss you so bad. I miss you so, so bad.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 you so bad. I miss you so bad. I miss you so bad. Call me. Bye. I hope you have a good trip. Bye. Yeah, William and Cindy. Stay good and keep going to school.